미국 지식에 미쳐보십시다. 장우석 본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글로벌 라이브가 거의 한 달 됐잖아요. 딱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됐죠. 예, 예. 그래서 오시기 전에 박강남 선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며칠이나 빠졌지?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하고 미국 주식이 네. 3대 지수가 한꺼번에 빠진 날을 네. 꼽아보면 며칠 안 되죠. 며칠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보면은 아마 그냥 S&P 500만 보면 네. 지금까지 5일인가 빠졌거든요. 네. 그것도 조금씩 빠진 거. 근데 그런 날 나스닥 오는 날도 있죠. 그러니까 3대 지수와 같이 빠진 게 한 3일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네. 3일은 네. 안 넘을 것 같아요. 다 세보진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이 네. 참 우리 글로벌 라이브가 참 적절한 시점에 시작했구나.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글로벌 라이브 예,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는 날 우리 장우석 본부장께서 테슬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날만 샀어도 아유 지금 벌 2,300슬라가 됐는데 지금 그죠? 그렇죠. 테슬라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2,300슬라 보다 더 가지 않을까. 지금의 추세로 간다 그러면. 예. 근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전에 세미나 끝나고 왔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그냥 하나만 사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예. 그다음에 전 재산을 투입하는 건 정말 무모한 짓이고 예. 한 10개 이상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분들은 포트폴리오라. 예, 그렇죠. 그럴 분들은 저는 가져가야 될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왜냐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예. 대한민국 1등 지금 매수 기업이니까요. 예. 진짜 대단한 어떤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뭐 바둑판 먼저 좀 볼까요? 예, 늘 보는 것처럼 예. 일단 어제 일단 맵을 좀 보게 되면 예. 다른 거는 볼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약간의 그 시가총액 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넷플릭스라 페이스북 많이 올라간 것들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넷플릭스가 어제 넷플릭스에 대한 서베이가 나오면서 11% 그저께였죠. 올라가면서 어제 약간 좀 빠지는 모습 보였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넷플릭스에 대한 나는 계속 보겠다 라는 예. 서베이였거든요. 그다음에 예. 가격 올려도 보겠다 그런 서베이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약간 쉬었고요. 근데 약간의 의아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46%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월마트가 4.54%가 올라왔는데 월마트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느낌이 거의 상한가 느낌이거든요. 근데 왜 올라왔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두 회사가 같이 틱톡 인수, 예, 틱톡 그런 인수. 예, 내용이 나와주면서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월마트의 어떤 그런 영업에 상당한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월가의 평가니까 아마 오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틱톡하고 월마트하고? 뭐 일단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22억 명이 가입돼 있거나 또 예. 미국 내 가입자가 1억 명을 본다 그러면 예. 그때 광고를 쏘겠다는 얘기거든요. 월마트 입장에서 예, 워낙 예.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네. 워낙 좋은 젊은 분들이 그걸 많이 보니까 거기에 광고를 쏴서 매출을 올리겠다는 거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 실업 수당이죠. 예.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어제 원래는 어제 정도에서 보게 되면 예. 주간으로 보게 되면 100만 건 이하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어제 예. 100만 6천 건이 나와주면서 네. 다시 한번 100만 건을 찍으면서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데 실업 수당 자체가 이게 그 줄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되고 있는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지금 1,400만 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줄지 않으면 뭐 지표가 좋아진다 하지만 실제 실업률이 줄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걱정을 근데 봄도 소도 그러니까 둘 배어가 다 한숨을 쉬고 있는 건 무슨 네,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둘 다 글쎄요. 저 그림을 그걸 안 봤는데. 아, 그거 못 보셨어요? 예. 네. 아, 저는 딱 보이는데. 예. 네. 아니, 글쎄요. 곰하고 지금 소하고 브랜드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둘 다 지금 한숨을 네. 쉬고 있는 건데 저 함의가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 입장에서도 한숨이고 곰 네. 입장에서 한숨이고 네.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풀이까지 가능한 카툰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네.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안 끝났죠. 8월이. 아직 안 네. 끝났는데 이게 이제 그 월별 상승률을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물론 예. 이제 오늘 폭락하고 다음 주 월요일 폭락하면 예. 이게 달라지겠지만 예. 예, 4월에 12.68%가 올라갔고요. 5월에도 올라갔고 6월도 올라갔고 7월도 올라갔고 7월이 8월이 지금 현재 7.땡땡 퍼센트거든요. 현재까지? 예, 월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예. 그 5개월 연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이 5개월 다 네. 양봉이네요. 예. 201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예. 그것도 코로나 상황에서 올라간 거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증시 격언에 5월에 떠났다가 10월에 돌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5월에 떠났으면 정말 머리 아플 뻔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격언이라는 건 틀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셀인 메이라며요. 예. 셀인 바이였어요. 예. 지금 그나마도 8월에 7점 땡땡으로 가게 되면 예. 월별로 보고 상당히 높은 폭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월이었는데 사실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런 올해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거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왜 갔냐? 뭐 가는 축이 더 간다고 좀 보여드리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애플을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을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예. 무슨 날이었냐면 애플이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급등한 날이었는데 그때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적이 예. 좋아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3%에 나오기 전에 장우석과 나온 이후에 장우석은 다르다. 평가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실적이 잘 나온 예,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은 달리게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 역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주식을 보실 때 예. 적어도 미국 주식은 그런 관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같이 실적이 좋은 거를 같이 동참해야 돼요. 그러네요. 딱 그날이 갭업되는 그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네요. 예, 저 차트에 맞습니다. 보면 갭업하는 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가 우리 글로벌 라이브 시작할 예, 맞습니다. 때 그때네. 예. 그래서 일단 그때 이게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한국 주식을 할 때 어떤 그런 생각들이고요. 예. 미국 주식은 오히려 아,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나도 주식을 빨리 사야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100%는 아니고요. 예. 한 80%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셀스포스가 바로 그거였는데요. 셀스포스가 네. 26%가 올라가는데 설마하니 네. 다음 날도 올라가겠냐. 그래서 그날 대부분 팔잖아요. 우리 한국은. 팔죠. 네. 팔고 이렇게 얘기하죠. 더 빠지면 사겠다라고 네. 하시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식 사기가 쉽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시면 이제 어제도 올라갔어요. 1.47%. 그러니까 양일간에 거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치게 되면 이제 과거의 세일즈포스하고 지금의 세일즈포스는 다르다라고 예.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에 들어가기 전 세일즈포스와 그렇죠. 그렇죠. 들어간 이후의 그렇죠. 세일즈포스는 예. 포스가 다르다 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스가 다르고 예. 그다음에 과거에 한 번도 밟아오지 못했던 예. 매출 50억 달러를 못했던 세일즈포스하고 예. 달성한 세일즈포스는 다르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스인데 로스는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포드 150을 타고 가서 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잔디도 사오고 문짝 사오고 하는 그런 주택 개선용품 판매 업체인데요. 2위 업체라고 봐야 되는 예, 거죠. 홈디포에 이어서. 예. 예. 근데 이제 주식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저한테 예. 개인적으로 제가 로스를 워낙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좀 빠지면 예. 사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살 만큼에 빠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로스가. 예. 지금 이제 3월 23일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적이 네. 좋거나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때 그냥 동참하는 게 낫다. 네. 안,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장우석 본부장 혹시 골프 치시나요? 골프 배우다가 말았습니다. 예. 골프가 잘 안 맞는 101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101 가지나 이유가 있습니까? 101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예. 연습을 안 해서. 두 번째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팔을 다쳐서 101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상하게 안 되네. 이상하게. 그게 101번째인데 네. 로우를 보면서 네. 아, 이름이 영찝찝하다. 아 로우요? 왜 하이가 아니라 로우냐. 하이가 아니라 로우냐.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면 안 전혀 관계없다는 네.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로우스.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네. 진짜 이 각이 상당히 예리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테슬라 아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갈까 싶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정말 미국 시계 미치다 딱 하나만 하면 저 미친 예. 주가인 것 같아요. 예. 날아가는 맞습니다. 주가 그죠? 근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예. 이거 계속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저는 10중8구는 예. 이거에 이제 다분히 집중 매수할까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10분의 1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예.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테슬라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동학개미운동, 미국 주식을
한번 붐업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여튼 고맙게 네. 생각하는 기업인데 네. 끝까지 고마워야 될 네. 텐데 그런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이런 그림을 보셨는데요. 네. 정회사단을 꾸렸어요. 네. 네. 이제 우리 직접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회사단 이제 예. 예, 껴 있는 약간의 이제 삐에로 같은 분이 껴 있는데 예. 이런 주식이 테슬라다. 그러니까 이제 예. 실적도 봐도 약간의 좀 뭔가 분석이 불가능하고. 근데 예.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팬심이 또 있고 예. 혁신이 또 있고 약간 예. 이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림인데요. 예.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을 분석하는 기법으로는 예. 분석이 안 되는 목표 주가가 안 나오는 야, 그런 기업 저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좀 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탁원 네. 보관 기준 오늘자 발표 기준입니다. 네. 탑 10인데 네. 현재 테슬라가 35억 달러가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거의 4조 원 정도. 4조 원 넘죠? 아니 저 예탁원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예탁원이죠. 예탁결제원. 여기도 예, 있는? 예, 여기서 발표한 겁니다. 예. 4조 원 오늘자. 예, 오늘자입니다. 4조 원 어치 네. 테슬라가 예탁돼 있어요? 예, 현재 예탁돼 있고요. 근데 정프로는 한 주도 없는 거야? 없습니까? 아, 없나요? 없던가요? 아. 그렇게 내가 살아야겠는데. 예, 그러면, 예,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고, 예. 나중에는 이제 체념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야, 예. 애플보다 많다. 애플보다. 세계 1인데. 예. 아마존보다 많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많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예. 보잉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진짜 잘 나가는 그런 예. 회사네요. 하스브로, 예. 하스브로 장난감에서 만든 회사. 그것도 어쨌든 예. 뭐 예. IT 빅테크는 예. 아닌데 예. 대부분이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요즘 또 장우석 본부장의 강추를 예. 예. 받는 예. 예. 업체죠.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나스닥 100 QQQ ETF를 포함하면 예. 정말 좋은 종목도 갖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저가 그 2016년인가요? 예. 그때 봤을 때는 약간의 역반향 세 배짜리, 예. 뭐 정반항 세 배짜리 이런 것들이 예. 많았거든요. 예. 상품 관련 ETF. 예.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정말 좋은 종목만 갖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아,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나무랄 게 없는 거고 여기서 대부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아마존, 애플이 이기면서 테슬라가 올라온 것은 예.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조 원의 주식을 현재 보유 중입니다. 근데 저것도 희한하네. 저기에 넷플릭스는 없네요. 넷플릭스는 예, 20위권 왜 없는 왜 없는가 저는 생각이 되더라. 제가 넷플릭스 얼리 아답터거든요. 넷플릭스 5년째 보고 그렇습니까? 있는데 예. 아, 보면서 약간 좀 짜증나요. 넷플릭스가요? 네. 이게 약간 예.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 하고 또 가끔 화질 이런 거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안 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별로 예. 그런데 니콜라는 또 10위대에서 10권, 그러니까 15위인가에 있거든요. 니콜라? 네, 니콜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10위까지는 많이 알려진 기업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예. 10위권 밖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예, 그런 예. 종목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정프로는 저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예, 테슬라를 계속 안 사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정반꿀이라고. 예. 정프로 그렇죠. 반대로 하면 예, 꿀이다라는 예. 거니까 그냥 소화를 희생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월가에 나온 기사 하나를 제가 잘라서 말씀드려보면 예. PSR과 PER을 같이 보여주면서 예. 테슬라를 좀 공격하는 멘트죠. 그러니까 예. 테슬라에 대한 PSR,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매출의 몇 배로 움직이느냐. 예. S&P 500은 2.47배로 움직이는데 예. 테슬라는 17배로 움직인다.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 12배, 페이스북 11배, 넷플릭스 11배, 애플 8배, 구글 예. 7배, 아마존 5배인데 예. 왜 이렇게 과대평가돼 있냐라고 예. 하는 거고요. 퍼로 보게 돼도 지금 S&P 500의 평균 PR이 26배인데 테슬라가 1170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170배. 이제 예, 아마존 131배, 넷플릭스 89배 쭉 해서 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를 본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니냐는 약간의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내 우스갯소리가 어젠가 크게 올랐죠 페이스북 예,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이제 달리 얘기하면 테슬라가 손이 언뜻 안 가는 주식인데 왜 예. 그럼 많이 올라가느냐 예. 여기 정답은 뭐냐면 잘 분석이 안 된다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도 있고 혁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잘 설명이 안 될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예. 예, 어떤 거? 예. PSR, PER, 뭐 PBR 이런 거 말고 PDR. PDR이요. Price to Dream Ratio라고요. 아, 드림, 아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꿈이 있는 주식. 예. 예. 꿈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일단 MS 그다음에 월마트 같이 네. 해서 틱톡 인수전에 뛰어들었고요. 오라클과 트위터는 원래 있었고 소프트 뱅크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냥 기사에 나온 거는 뭐 이케아도 한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이 되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틱톡은 정말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여러 회사가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혹시 이제 이거 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문 전문을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예. 궁금한 분들. 근데 이제 크롬에서 예. 지금 사이트 요거 그대로 잘 적으셔갖고 치시게 되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 직접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한번 영어가 잘 안 되시면 한글 번역을 돌리시면 이 말 자체가 워낙 또렷또렷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알아듣겠고 번역이 됩니다. 안 해보신 분도 몰라요. 근데 예. 진짜 한국말로 기가 막히게 되거든요. 예. 여기 나오면 아침에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거의 알 수 있는 정도까지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롬에서 예, 크롬에서 저거 긁어다가 예, 요거다가 요 주소 간단하니까요. 보십시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주식 분할이 최근에 핫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이제 주식 분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예. 조금 더 10년치의 데이터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좀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예. 보시면 올해 들어서 S&P 500으로 보게 되면 지금 두 개가 이미 분할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두 개가 다 20% 넘게 올라왔다. 예. 예. 그리고 2019년에 세 개였는데 세 개 중에서 하나는 20% 밑으로 두 개는 그 이상 네. 올라왔다. 2018년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가 모두 넘게 올라왔다. 20% 이상 올라왔다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2017년은 하나는 리버스 플립. 분명 주식 병합이죠, 오히려. 네. 병합하는 건 주가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내려갔고 나머지 네 개는 다 올라갔다. 네. 2016년 여덟 개 했는데 하나가 병합이었고 하나가 일곱 개가 분할이었는데 일곱 개 전부 다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 네. 2015년 분할이었는데 열한 개 분할이었는데 열한 개 다 올라갔다. 다 올라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예외 없네요. 예외 없이.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20% 밑으로 간 거는 2019년에 하나, 그 다음에 2010년에 네. 다섯 개 뿐이었고요. 예. 나머지 기간 전 모든 주식이 20% 이상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한번 저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예.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분할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심장 판막 관련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네. 이거 주식이 워낙 재미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그 기업마저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EW입니다. 심보 EW. 예. 저는 그거 봐도 야 진짜 대단하다. 이 약간 통계는 앞으로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주식 분할이라는 건 그 회사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전혀 관계가 예. 없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통계가 뭐 예외 없으니까 뭐 할 예. 말은 없는데 예.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렇게 통계 때문에 열광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예. 좋아하는 기업이 만약에 아마존이면 아마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뭐 치폴레면 치폴레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짐 크레이머는 젊은 아주 영한 인베스터들 들어와갖고 예. 돈이 얼마 없으니까 산다는데 저는 뭐 그거는 별로 미약한 것 같고요.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뭐 짐 크레이머가 이게 영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그 젊은 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예. 주가가 싸지는 거에 의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주식을 더 많이 산다는 아 액면분할하니까 예, 그렇죠. 원래 예. 원래 돈 없는 사람들이 원래 한 300만 원 하는 주가일 때는 못 사다가 그렇죠. 30만 원 하면 산다.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하여간 그런 얘기를 뭐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한 지난주였나요? 주식 분할이 부러운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예. 이런 예상되는 기업을 보자고 해서 화면에 나온 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마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도 있고 치폴라가 있고 뭐 넷플릭스, 엔비디아, 어도비, 코스트코, 홈디포,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런 기업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 놓고 있는
회사들은 애플, 아니죠, 테슬라, 애플은 이미 한 거니까. 한 거니까. 그건 빼고. 예. 아마존 들어가 있고, 네. 알파벳 들어가 있고, 네. 페이스북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엔비디아 들어가 네.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다 대상이네. 네. 저는 굳이 한다 그러면 아마존이 지금 안 한 지 20년 됐거든요. 3,000불 넘어가니까 이거 네. 돈 없는 사람 못 사겠네. 예. 해야 되는데 지금, 15분의 1로 분할하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들 기업들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15분의 1. 특히, 예. 특히 알파벳 치폴레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니까요. 예. 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폴레는 근데 한국에 없다 보니까 예. 잘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모르니까요. 근데 예. 이제 멕시칸 레스토랑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아 유명하죠. 예, 워낙 예. 유명하답니다. 타코 이런 거 하는 타코 거 타코 워낙 예. 그리고 또 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은 예. 분들이 이용한다니까요. 예.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타코 먹고 싶네. 타코 그 타코벨은 여기 있더라고요. 타코벨은 많이 있죠. 예, 타코벨은 근데 장사가 예. 잘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예, 잘 안 되고요. 예. 타코벨은 제가 그동안 가본 기억으로 치면 기다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점심 때 가도. 아, 늘, 여의도에 있는 거? 예, 늘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예. 이건 정말 유용한 팁이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입니다. 예. 야후에 오시면 네. 야후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야후에서 좀 제가 여러 가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후에 보시면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죠. 예. 들어오시면 여기 딱 갖다 대면 메뉴에 있는 심볼 넣는 칸 갖다 대면 예. 여러 가지 심볼을 볼 수 있지만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 제가요. 애플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딱 하면 AAPL을 치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그 안 나오네요. 여기 한 걸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알리바바를 한번 쳐볼게요. 예. 쳐보게 되면 쫙 열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배당을 언제 줬을까? 혹은 이 기업의 스플릿이 언제 했을까? 또 한 가지는 이 기업의 상장을 언제 했을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한 면이거든요.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건 이제 어차피 알리바바는 그게 해당 종목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애플을 좀 쳐보게. 딱 떴죠? 딱 보게 되면 딱 애플 한 가지를 볼게요. 애플을 보게 되면 여기서 뭘 보냐면요.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히스토리컬 데이터. 예, 딱 누르면 보통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그냥 아,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거든요. 가격적인 네. 데이터만.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타임 피어리어니까 기간을 눌러갖고요. 예. 딱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맥스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맥스 전체 기간을 보자는 거거든요. 맥스. 예, 맥스 누르게 되면 딱 누르시고 어플라이 누르게 되면 예. 자동적으로 이 기업의 IPO 기간이 나와주면서 보시는 예. 것처럼 지금 예, 그러네요. 딱 나오면 1980년 12월 12일자로 딱 찍히게 되죠. 예. 그럼 애플은 1980년 10월 12일이 10월 12일이 상장한 날짜예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히스토리컬 프라이스가 아니고요. 스탁 스플릿 네. 눌러주고 예. 또 똑같이 적용 눌러주게 되면요. 딱 언제 스플릿이 딱 나와줍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87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 2005년에 한 번, 예. 2014년에 한 번 했고요.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그게 아니고 디비던드 온리 배당만 보겠다. 딱 눌러주면 배당? 예. 예. 쭉 배당 내역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0.82, 그 전에 $0.77, 그 전에 $0.73 쭉 해서 쭉 보시면서 아 배당을 얼마나 늘렸는지 증가시켰는지 이 기업의 좋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주식 분할 얘기 이후에 아 본부장님 도대체 이 기업은 주식 분할 언제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예.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예. 그걸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예. 거의 유일하게 야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정말 저런 건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예. 이제 구글에 대고 이제 막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제 구글에 가셔갖고요. 이제 크롬을 키시고 구글 들어가셔갖고 뭐 애플, 스탁 스플릿 하면 다 나와주는데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검색하는 자체를. 근데 이제 뭐 저는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ETF 찾으실 때 뭐 커피 관련 ETF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커피 ETF 네.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넣으면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야외에 오시면 보통 그 가기만 보고 계시는데 예. 그 외에도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금요일 날 네. 선물을 받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트렌딩을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월마트가 맨 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아래쪽에 근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활발한 거래의 기준. 거래? 예. 시간 전에? 예. 시간 전. 프리마켓 상대. 거래량, 예. 거래량입니까? 그렇죠. 프리마켓 상에 사실은 프리마켓이 메이저가 안 들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가 많은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보통 앞에 나오는데요. 네.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월마트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3등이 얼타 뷰티. 예.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쭉 예. 나오는데 월마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틱톡에 대한 인수권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얼타뷰티는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얼타뷰티만. 예. 눌러보게 되면 현재 프리마켓상에서 12.86%가 올라가면서 예, 주식이 거의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프리마켓상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 앞에 뜬다. 근데 보시게 되면 뭐 페니스타크처럼 조그만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는 보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보시면 좋은데 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 유용하게 좀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가 같이 이제 틱톡 인수권에 뛰어든 거에 대해서 월가가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많이 표시했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도 조금 더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예, 시너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좀 무거웠는데 네.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좀 프리마켓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마트도 역시 좀 가볍게 오늘도 3% 이상 그 올라가는. 기간에 아마존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월마트하고 아마존하고 어쨌든 오프라인 온라인이지만 또 월마트도 온라인 하려고 하니까 틱톡 인수하면 아마존이 좀 타격받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 점유율이 아마존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월마트는 33% 매출에 3분의 1가량을 온라인으로 전환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아마존의 위협이 되죠. 그런데 아마존이 또 하나의 그 위협이 되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약간의 영업세를 바꿨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과거의 월마트 방식으로 해서 물건을 갖고 와서 보통 배송까지 책임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베이 방식으로 해서 입점. 예, 입점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장을 약간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점하는 게 왜 좋냐면 일단은 입점 수수료도 받고요. 그다음에 입점 수수료 외에 입점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들로 하여금 광고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앞에 내세우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에 의해서 3대 광고에서 들어갈 정도까지 광고 수익이 커졌거든요. 아마존이. 예,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주총 때 늘 얘기했어요. 주주총회 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매출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이베이 방식으로 가는 일종의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 실제 이때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훼손이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또 그런 데 대해서 대응력이 또 짱이니까 예. 그렇죠. 훌륭한 분이고 지금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런데 또 그렇게 짜대요. 근검절약이랍니다. 분위기가. 수백억짜리 집에서 근검절약하고 사시는. 아니 사풍이. 아 그렇습니까? 아마존의 사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검절약이랍니다. 좀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예. 한번 시장 출발 상황 한번 볼까요? 예. 네, 출발 상황. 출발했네요. 네, 출발했습니다. 어느덧 10시 반이 됐고요. S&P 500 0.37%가 올랐고요. 예. 다우는 0.44%가 올라오면서 오늘 만약에 0.44 정도가 올라와주면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YTD 기준으로 드디어 플러스 흐름으로 전환합니다. 바뀝니다. 오늘부터. 올해밖에 안 돼요? 아니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였어요? 예, YTD로? 아직까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자로 이제 플러스 양전한다 이거죠. 예, 양전. 안전하기 때문에 예. 진짜 대단한 다우까지 올라오면 진짜 3대 지수가 다 네. 플러스의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0.57% 올라가면서 네. 3대 지수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그건 아까 들어오기 전의 상황이었고 그렇군요. 예, 예. 플러스 좀 늦었기 때문에 0.54% 예. 러셀도 플러스고요. 크루드 오일도 0.37% 정도 그러네요. 골드도 플러스고요. 네.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올 플러스군요. 예. 보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여간
대단한데요. 더 이상 끝납니까? 네. 본부장님. 네. 끝내요? 보통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조금 뭐 좀 더 해보세요. 네, 좀 덜 더 받으니까요. 일단 오늘 사실은 제가 그 CNBC 기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게 한 개밖에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 그 코카콜라가 요번에 다시 한번 조직 개편하면서 네. 4천 명을 감원했어요. 예, 감원했다는 내용이 나와져갖고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네. 코카콜라 아침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아 아침이라는 거는 한국 시간 아니고 미국 시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코카콜라가 그 정도 갖고 뭐 4천 명 물론 큰 숫자죠. 그런데 일단은 조직 개편이라고 해서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이제 아침에는요 솔직히 이제 게스트들도 막 출근하셔야 되고 네. 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자리에 앉으셔야 되니까 제가 사실 9시 넘어가면 막 호흡이 빨라져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 라이브 제가 진행할 때는 뭔가 아쉬운 거야. 왜냐면 뭐 뉴스 다 끝나고 뭐 재밌는 연속도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네. 10시 반 넘어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물 한 잔 먹고 이제 자야 되는데. 잠이 오나 또 이 나이에. 그러니까. 참 맨날 헤어지기가. 네. 너무 아쉬워. 예. 네. 예. 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네. 뭐. 그래도 한 달 동안 뭐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네. 도움을 받았으면 미국 주식에 미친 네. 것까지는 아니에요. 전 솔직히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간헐적으로 이거 만약에 제가 첫날부터 쭉 고정으로 사회를 봤으면 상당히 미쳤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추석 전까지는 미쳐버리려고요. 아, 예. 네. 도와주실 거죠?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네, 아 뭐 끝까지 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미치도록 한번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9월로 향해가는 예, 8월의 하순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참 그 여간에서는 저 농담을 안 받아주시네요. 여기 댓글도 그러네요. 제가 한두 번 썰렁 개그를 좀 했는데. 아, 제가요? 예. 원래 진지하면 제가 둔해서, 제가 둔해 갔고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 농담 되게 좋아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예. 이제 오늘 자에 보는 애플과 오늘 자에 보는 테슬라 가격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300달러요? 2,300달러? 뭐, 하여간, 얼마가 됐든. 애플은 500달러고요. 아, 예. 뼈를 때리시네. 뼈를 때리시네. 예. 이게 바뀌면서 월요일 날은 좀 더 싼 가격에. 예. 아마 애플 한 125달러. 아, 그렇지. 애플 하니까. 예. 애플 하니까. 아, 난 또 예. 오늘 안 사면 못 산다는 말이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예. 아니, 뻥튀기상이죠. 아, 그렇지. 예. 뻥튀기상이죠. 예. 아, 주식 분할을 하니까. 예. 8월 31일자로 반영이 되고요. 아, 예, 예, 예. 예. 이번에는 예. 증권사에서 5분의 1씩 하는 건가? 5분의 1씩? 그 다릅니다. 애플은 예. 4분의 1. 4분의 1. 그다음에 저기 테슬라는 5분의 1. 5분의 1. 그러니까 이제 한 뭐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앞으로 애플은 125달러 정도. 모르지 또 테슬라 또 뭐 그 사이에 또 5배 나가지고 그 가격이네 할 수도 있죠. 하루 만에요? 하루는 아니지. 네, 뭐 하여간 근데 뭐 한 400달러 혹은 125달러의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완전히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제가 증권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네. 만약에 이게 증권사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네. 인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마침 주말이 껴갖고 된대요? 예, 오늘까지 정리하고 아, 열심히 작업해서 월요일 날 그냥 반영시킨다 하니까요. 예. 예, 그냥 정지 없이 매매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직은 미국 주식에 좀 분해한인 것 같습니다. 장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분이 왜 이렇게 또 주식을 뻔뿌질 하시나 그렇게 오해를 했네요. 예. 액면 분할을 예. 한다는 거죠. 예.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